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싫어할까 두렵고, 이대로도 괜찮은 건가 생각하는 날이 늘었다면 지금부터 주목! 어떤 당신이라도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행복한 훈련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자주, 가끔, 하지 않는다 중에 하나로 대답해보세요. 질문 하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것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둘.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나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질문 셋. 휴가 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실망했거나 생활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가끔 또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면 현재에 집중하는 당신의 방식은 건강하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 이상 자주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면 다음의 세 가지 훈련법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적어도 하루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이 방법은 의식을 집중시켜주고 생각의 흐름에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다섯 호흡에 집중하라. 이제부터 들이쉬고 내쉬는 다섯 번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어라, 숨을 내쉬어라. 작은 소리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큰 소리로 또는 작은 소리로 말하세요. 좋다, 혐오스럽다, 추잡하다, 멋지다처럼 가치를 판단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키웁니다. 사소한 거절에도 나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금방 포기하고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 확인받거나 소유한 물질로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게 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도록 하세요. 적극적인 메시지와 확신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는 겁니다. 긍정 에너지는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 침대 옆에 수첩 한 권을 놓아두세요. 둘, 밤마다 잠들기 전 고맙게 여기는 것 세 가지는 기록하세요. 그날 벌어진 일도 좋고 인생 전체에서 그날 생각나는 고마운 일이어도 좋습니다. 셋,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나의 좋은 점과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도 적어보세요. 나에게 보내는 종이 쪽지를 써서 냉장고, 거울 등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남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부가 완벽하길 바라는 만큼 내부 역시 완벽해지길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 행복, 균형감을 원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 없는 생활을 바란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행복해질 때입니다. 빌마르크 부부가 들려주는 솔직함의 이야기, 일단 오늘부터 행복합시다. 책갈피였습니다.